QP 낭종의 원인과 가능한 치료 방법. QP 낭종은 피부에 생긴 작은 양성혹이다. 다양한 부위에 나타날 수 있지만 주로 얼굴, 목, 몸통에서 발견된다. 그렇다면 QP 낭종의 원인은 무엇일까?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자. QP 낭종은 천천히 자라며 거의 아프지 않다. 또한 불편한 증상이 거의 없어 따로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 이처럼 미관상 좋지 않은 피부 결점에 대한 주된 원인과 가능한 치료를 알아보려면 계속해서 읽어보자. QP 낭종의 원인. 피부의 가장 표면에 있는 층인 QP는 끊임없이 바뀌는 세포를 보호하는 얇은 표면으로 구성된다. 대부분 QP의 세포가 제대로 탈락하지 않고 계속해서 증식할 때 QP 낭종이 발생한다. 심지어 피부 안에 깊은 곳에 있을 수도 있다. QP 낭종의 또 다른 원인은 모낭의 가장 표면적인 부위에 생긴 피부 병변 또는 자극이다. 이러한 낭종의 벽은 QP 세포에 의해 형성되며 그 후 케라틴이 낭종으로 분비된다. 따라서 피부 모낭이나 피지선의 손상이 비정상적인 QP 세포의 성장을 유발할 수 있다. QP 낭종의 증상. QP 낭종은 많은 증상을 보이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일부 특징이 있다. 얼굴, 목 또는 몸통 피부 아래에 보이는 작고 둥근 혹이 있다. 낭종의 가운데에 있는 구멍이 검은 뾰루지로 막혀 있다. 낭종이 감염되거나 염증이 생겨 민감도와 염증이 증가하면 피부가 붉어질 수 있다. 농도가 진하고 냄새나는 누런 액체가 흘러나올 수 있다. 병원을 방문해야 할까? 대부분 QP 낭종은 더 심각한 건강상 문제를 초래하지 않아 따로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하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낭종이 빠르게 성장할 때, 낭종이 파열되어 통증이나 다른 감염의 징후가 나타날 때, QP 낭종이 항상 자극을 받는 부위에 생길 때, 미관상 이유로 불편함을 초래할 때, 손가락과 같은 흔하지 않은 신체 부위에 생길 때, 끝으로 열이 날 때, QP 낭종의 위험 요소. 누구에게나 QP 낭종이 생길 수 있지만, 사춘기가 낭종의 출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드너 증후군, 바닥세포 모반 증후군 또는 선천성 손발톱 비대증, 제2형 환자와 남성도 QP 낭종에 취약하다.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드물지만 다음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염증 통증이 있는 감염 및 종기 외상 또는 황색 포도 구균, 대장균, A군 연쇄상 구균에 의한 세균 감염으로 인한 파열 피부암 연구에 따르면 낭종의 1%가 바닥세포 암종이나 편평세포 암종으로 향하는 악성 전환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단. 의사는 낭종 평가만으로 진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피지낭과 유사해 보이지만 같은 병리로 인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QP 낭종의 원인은 모낭이나 피부 진피의 손상이다. 따라서 의사는 진단을 확신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질환을 배제하기 위해 조직 검사를 요청. 감별 진단 피지 낭종 지방종 여드름의 가성낭 점액 낭종. QP 낭종의 치료. QP 낭종은 위치, 미관상 이유 또는 반복적인 감염을 유발하여 불편함을 초래하는 사례를 제외하고는 대개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 주된 치료법을 알아보려면 계속해서 읽어보자. 절개 및 배농. 이 치료법은 QP 낭종을 절개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그런 다음 액체를 짜내기 위해 손으로 약간의 압박을 가한다. 이 시술은 쉽고 빠르지만 의사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 낭종이 재발할 수 있다. 양성 종양의 내용물과 액체를 담고 있는 낭을 추출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낭종이 다시 자라게 된다. 간단한 수술.
이 치료는 내부에 있는 낭을 포함하여 전체 낭종을 제거할 수 있는 전문가가 진행해야 한다.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는 재발률을 줄이기 위해 낭종의 전체 내벽을 절제하는 것에 중요성을 상술한다. 수술을 받은 환자는 실밥 제거를 위해 며칠 후에 다시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수술은 간단하지만 같은 부위의 낭종이 재성장하는 것을 막는다. 하지만 염증이나 감염이 있다면 의사가 그에 맞는 치료를 진행하고 나서 수술 일정을 잡아야 한다. 주사. 또 다른 치료는 부종이나 염증이 있을 때 낭종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약을 주사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전문가만이 이를 결정할 수 있다. 항생제 치료. 감염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사례가 있다. 따라서 의사는 먼저 경구 항생제 치료를 권고한다. 감염이 가라앉고 나면 다른 치료법을 고려할 것이다. 종양이 반드시 악성은 아니다. QP 낭종은 양성 피부 종양이다. 실제로 매우 흔하며 불편한 증상이 없는 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 감염이나 추가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낭종을 뜯지 않아야 한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